엘리가 간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친구들 안녕! 엘리 꼬마 캐리 꼬마 캐리 오늘은 있잖아 바다 코끼리랑 수달이랑 펭귄 아무튼 그리고 엄청 많은 동물 친구들한테 직접 먹이를 주러 갈 거야. 와 거짓말하지 마. 그 동물들이 다 여기 있단 거야? 에이 안 되겠어. 나만 믿고 따라와 봐. 응? 출발해볼까? 엘리가 간다! 깡총깡총뛰란다 지금은 토끼야 토끼. 오 토끼야. 안녕. 토끼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 귀여워. 토끼를 볼 때는 귀엽다고 막 이렇게 손을 뻗으면 토끼한테 앙 하고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뭐야? 어? 염소? 우와 수염 있어. 우와. 수염 있는 할아버지야? 어디. 이빨이 날카로운 보호 염소는 뿔을 만지거나 입에 손을 댈 경우 크게 물릴 수 있으니 손을 뻗지 마세요. 안 돼. 안녕. 안녕. 룰루루 여기는 누가 있지? 누가 있을까? 당나귀랑 포니! 예! 와! 친구들 당나귀랑 포니 만나러 왔어요. 엄마! 우와! 너가 포니니? 포니야! 포니구나! 친구들 포니 머리 엄청 예뻐요! 우와! 포니가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땄어! 엄청 예쁘다! 꼬마캐 일로 와봐! 어? 검정색 흰색 털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포니래요 포니. 아. 아니요 거기 먹을 거 없는데 거기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친구들 여기 먹을 거 없는데 포니 포니요 있잖아. 아이고 안녕. 우와 그러면 우리 포니랑 당나귀한테 우리 먹이를 한번 줘볼까요? 자 여기 있다. 우와 오 친구들. 포니랑 당나귀한테 줄 먹인대요. 이거는 건초 꼬마 캐리가 들고 응? 여기는 친구들 당근. 자 그러면 자 포니 포장 봐. 콧구멍 엄청 커졌어요. 기다리고 있어. 우리 친구들 먹이를 줄 때는 이렇게 삽에다가 줘야 돼요. 알겠죠? 자 먹어요. 오 자 오 잘 먹는다. 잘했어. 자, 이제 우리 포니는 다 먹었고 이제 다른 친구한테 줄 거예요. 자, 포니 일로. 무럭무럭 자라야 돼. 안돼, 포니들. 뺏어 먹으면 안 돼. 이 욕심쟁이. 욕심쟁이. 이. 아. 자, 여기도 있어. 거기. 오. 그치? 어? 넌 아까 먹었잖아. 저리 가. 뭐야? 아, 수달이야. 수달. 아, 수달하면 또 엘리가 전문가지. 응. 기다려봐. 응. 흠, 엘리가 우와. 수달 전문가가 돼서 이제 먹이를 한번 줘볼게. 잘 보고 따라해. 멋있어요. 자, 우리 수달이 좋아하는 거 바로. 우와. 저게 뭐야? 나는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한번 수달에게 줘볼게요. 짜잔! 어, 친구들 여기 있어? 뭐야? 손님이로 쪄! 자, 줄게! 자, 물고기 들어갑니다! 슝! 어, 왜? 저 왜? 저쪽! 먹었다! 무서워! 봤지, 꼬마 캐리! 자, 이렇게 주는 거야. 자, 꼬마 캐리가 한번 줘봐. 좋았다. 자, 이거 먹어. 잡았다. 우와, 엄청 잘 먹어. 이제 먹이를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자, 우리 악수도 해볼까? 반가워. 안녕. 오. 친구들, 털도 만져지고요. 이거 발톱인가? 발톱도 만져지고요. 안녕. 어, 내가 손 마사지 해주니까 너 기분 좋은가 보다. 수다 엘리. 어, 엘리. 아, 미안. 나도 해볼래. 아, 꼬마 캐리도 만져볼 시간. 자, 꼬마 캐리도 한번 만져봐. 안녕 친구야. 나는 꼬마 캐리야. 어때? 기분 좋지?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다른 동물한테도 한번 먹이를 주러 가볼까? 안녕 수다. 반갑다. 또 만나.
우와! 이번에는 바로 라쿤! 자, 라쿤. 우리 라쿤한테 먹이를 한번 줘볼까? 예! 자, 잘 바꿔봐, 캐리. 아? 하나, 둘, 아, 셋! 우와! 친구들, 장난 아니에요! 우와! 안녕! 우와. 라쿤, 안녕! 안녕! 우와! 기다려! 우와. 내가 먹이를 줄게. 이렇게. 우와! 친구들, 우리 라쿤이 좋아하는 거는, 짜잔! 포도인가 봐요, 포도. 자, 그럼 포도를. 자, 우리 라쿤에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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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머! 우와. 이렇게 돼도 되나요? 다시 한 번. 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한 명, 한 명. 자, 너부터, 너부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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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기다! 이번에 진짜 한번 지울게요. 자, 라쿤! 어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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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떡해. 그렇지! 먹어! 애들아 싸우지 마! 먹었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구 친구들 보기보다 라쿤한테 먹이 주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우와. 자 맛있는 포도를 이번에 넣어! 그렇지! 우와! 어머! 어머! 친구들 항상 맛있는 건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 맞죠 맞죠. 자 친구들 얼른 가볼까요? 얼른 가볼까요? 너무 귀엽죠? 귀여워. 자, 넌 먹었으니까 자. 그렇지! 어, 애들아 싸우지 마! 자, 이제 내려와서 이제 꼬마 캐리가 이제 내 차례. 조심조심. 꼬마 캐리 들고 응. 내가 잡아줄게 손. 응. 그렇지. 응. 파이팅! 파이팅! 자, 맛있게 먹어! 우와! 우와! 성공! 성공! 단번에 성공한 거야? 꼬마 캐리 단번에 성공! 역시 좋아. 역시! 꼬마 캐리도 엘리도 라쿤 먹이 저기 성공! 성공! 이번엔 펭귄 펭귄 펭귄! 친구도 펭귄이 펭귄! 엘리가 또 펭귄은 잘 안다고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엘리가 올라가서 친구들 펭귄한테 한번 먹이를 줘볼게요. 친구들 이렇게 엘리가 집었어요. 자 그러면 펭귄 맛있게 먹어! 오! 우와! 얍! 맛있게 먹어! 우와! 우와! 우와, 엘리는 다 줬어요. 자, 이번에는 꼬마끼리 차례. 꼬마끼리. 예, 좋았다. 자, 먹이가 갑니다. 우와! 우와, 잘했어요, 꼬마끼리. 펭귄한테 직접 먹이 주니까 어땠어? 응, 엄청 신기했어. 그치? 진짜, 진짜 잘 먹지? 응. 아, 엘리도 계속해서 펭귄 먹이 주고 싶다. 그치만 우리 다른 친구들도 기다리니까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도 한번 가볼까? 좋아! 출발 출발 출발! 꼬마캐리 시작했어! 우와! 우와! 바다 코끼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엄청 커요! 엄청 커! 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바다코끼리 친구들을 처음 보면 무섭다 혹은 뚱뚱하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생김새와는 달리 굉장히 애교도 많고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그렇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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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설마! 자, 앞에 계시는 분들 50분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준비해 주세요. 아이 깜짝이야. 레이더라 소리를 들려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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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엄청 커. 우와 여기 많이 불려요. 바다코끼리 친구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친구들, 정답을 맞추면 우리 바다코끼리한테 먹이를 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왼쪽 편에 앉아있는 친구가 메리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바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메리 친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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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캐리요! 저요! 꼬마캐리요! 꼬마캐리! 멜리캐리 꼬마캐리인데 정답은요? 460kg! 지금 몸무게는 말해 몸무게 말고! 몸무게 이거 나이! 아, 7살! 아,
7살! 네! 7살 잘했다! 우와! 정답! 유후! 꼬마 캐리가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 꼬마 캐리가 바다 코끼리한테 먹이를 줘볼게요. 바다 코끼리 뻔했잖아. 아, 꼬마 캐리가 먹이를 주는 물고기는 열빙어래요. 열빙어. 열빙어를 내가 줘볼게. 메리야! 우와! 자, 우와. 열빙어야! 네, 좋아요. 우와! 성공했어! 맛있니? 친구들, 지금은 넬리랑 꼬마 캐리가 물범이랑 바다사자를 보러 왔는데 어? 친구들 있잖아요. 물범이랑 바다사자는 달라요. 근데 물범은 이 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숨어 있고요. 바다사자는 귀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대요. 어? 진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그렇지? 얘는 물범! 왜냐면 귀가 조금 이렇게 보이지 않아. 어? 그지? 진짜야? 그지? 얘는 물범이고 여기 있다! 바다사자! 바다사자! 귀가 나와 있다! 와 진짜 그렇네. 아 바다사자가 그리고 좀 물범보다는 날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씬해? 좀 더 길고. 아, 안녕. 안녕. 우와. 수영 진짜 잘해. 안녕하세요. 안녕. 진짜 그렇네. 날갯짓 하는 것 같다. 우와. 귀엽게 생겼다. 진짜 웃음이야. 안녕. 나도 가오리처럼 가오리다 가오리. 짜잔! 친구들 엘리랑 꼬마 캐리가 지금 어디 와 있게요? 바로 비보모. 친구들 지금 비보 우리 안에 엘리랑 꼬마 캐리가 들어왔어요. 입출면은 위험하죠. 위에만. 안녕. 우와. 비버 안녕. 비버 안녕. 친구들, 비버는요 꼬리가 되게 특이해요. 가까이서 한번 볼래요? 이거 봐요. 꼬리가 진짜 길고 넓적하죠. 이 꼬리가 있잖아요. 물 속에서 이렇게 딱 물이랑 마주치면서 큰 소리를 내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우와. 역할을 한대요. 꼬리가 엄청 중요해. 자, 비버 배고프지? 이제 엘리랑 꼬마 캐리가 조금만 기다려봐. 맛있는 먹이를 줄게요. 기다려요. 알겠어. 기다려요. 자. 네. 먹이를 주실 때는요. 입이 네.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먹이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주시고. 어머. 오. 엄청 귀여워요. 엘리는 사과를 비버한테 줘볼게요. 자, 우리 이거 먹자. 아이고 예뻐라. 아구 잘 먹는다. 먹는 게 진짜 귀여워. 친구들 비버 너무너무 귀여워요. 어머 너도 달라고? 그럼 내가 주지. 이번에는 엘리가 당근을 줄게요. 여기 아이고 예뻐. 아구 친구들 비버 먹는 거 너무너무 예쁘죠? 야, 여기 있어. 비버야 여기 있어. 우와. 거기 먹이를 잘 못 찾는 것 같아. 친구들 이번에는 그러면 응? 엘리가 우와. 이쪽 이거는 수력이 안 좋아서요. 눈으로 잡는 게 아니라 수력이 잘 못잡거든요. 아 그렇구나. 친구들 이번은 이 눈으로 먹이를 찾는 게 아니라 후각으로 냄새로 먹이를 찾는데요. 그래서 잘 못 찾는가 봐.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 먹이를 앞에 이렇게 흔들면 그 먹이 냄새를 맡고 찾는 거래. 우와, 좋았다. 오 그렇구나. 다시. 자 또 있다. 여기. 흔들면 여기다. 이야 와. 친구들 얘 봐요. 얘 봐요. 달라고. 배고픈가 봐. 알았어. 자. 여기 있어요. 엄청 먹어. 아 진짜 친구들 엘리는 비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져보고 먹이도 주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 너무 예뻐. 여기 있다 비버야. 여기로 와. 여기 있다고. 안녕. 만나서 반가웠어. 이야
아무튼 꼬마 캐리와 함께 일산 하나 아쿠아플라넷에서 신나게 놀아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꼬마 캐리는 어땠어? 엄청 재밌었어! 그럼 엘리와 꼬마 캐리는 다음에 더 재미난 곳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릴게요. 엘리가 간다! 간다!